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후 5시 40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소탐대실이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게 뭡니까? 적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탐대실을 주변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내가 고프로를 샀다. 이런 얘기를 이승열의 금수강산이라는 곳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프로를 말이죠. 고프로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독 신청을 하고서는 고프로를 구매하면은 일반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싼 값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신청을 하고선 구매한 사람한테는 물건을 싸게 준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고정적인 고객으로 내가 당신네 회사에 고정적인 고객이 되겠습니다 하고 구독 신청을 누르면은 물건을 시중가보다 싸게 준다고 했죠. 그게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또좀 손해가 가겠죠. 일반 시중보다 물건값을 좀 저렴하게 파니까. 그렇겠지만, 미래를 볼 때는 커다란 이득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 고정 고객을 이제 확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고프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전투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투기가 이제 KF-21 보람의 전투기를 만들어가지고, 시제품을 계속 이제 시험 비행을 하고 하는 단계까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전투기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전투기를 만들려면은 아주 고도의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품 산업이 또 저변에 발전이, 같이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기를 만드는 데는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기술을 미국도 한국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전투기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KF-21 전투기를 만들겠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구상한 것이 벌써 10년 전에 그런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연구를 해서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한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거를 해서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래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투기를 만들어 봐라. 전투기를 만드는 일을 좀 연구하고 그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래요. 그때서부터 이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전투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게 된 거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겁니다.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막다른 골목에 따른 다다른 그런 경우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꼭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됐다 그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투기를 만든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투기를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무수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품 산업도 같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성숙이 되어야 그 전투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고 전투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를 만들었으면 그 전투기를 해외에다 수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출을 못하면은 본전도 못 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KF-21 전투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갔냐면은 8조의 돈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 전투기를 연구하고 이제 노력하고 이러는데 8조. 여러분 그 8조라는 돈은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그 8조라는 거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미쳤나? 8조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왜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아, 그냥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를 사다가 쓰면 되지. 왜 그렇게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에서조차 우리가 전투기를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전투기를 만드느냐? 그러지 말고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전투기를 만들지 말라. 미국에서 그냥 사다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려서 왜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도전을 했느냐?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죠. 우리가 그 전에 그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그 구매한 것이 어느 회사냐면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록히드 마틴 회사에서 전투기를 사오잖아요. 전투기를 사오면은 그 전투기에 장착하는 미사일을 장착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미사일을 전부 다 미국제 미사일만 장착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을 장착하려면은 그걸 비행기를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개조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개조를 하려면은 록히드 마틴사가 엄청난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말 있잖아요. 비행기 사는 돈보다 그 미사일 장착을 하기 위해서 개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비행기를 또 운영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록히드 마틴사에 이제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네들이 만든 비행기를 운영하다가 고장이 났다. 와서 좀 고쳐달라 하면은 그렇게 아주 신속히 와서 고쳐주려고 안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차일피일 자꾸 그렇게 미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를 태우는 겁니다. 애를 태우다가 얼마 내놔라. 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기 하나 팔아먹고 이 빨대를 꽂아놓고 계속 한국 돈을 쭉쭉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을 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 팔아먹고 한국을 아주 봉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한국의 이 피를 빨대를 꽂아놓고 쭉쭉 빨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록히드 마틴사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미국의 봉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록히드 마틴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고장났다. 당신 애들 기술진이 빨리 와가지고 AS를 해달라 하면은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그 질질 끌고 애를 태우고 그러다간 와서 고쳐주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비행기 사는 것보다 AS 받지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 일부 또 개조를 해두고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구입하는 비용보다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3-4배 비행기를 구입하는 돈에 3-4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한국을 상대로 그렇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예요. 바가지를 씌우는 것도 바가지를 씌우면서도 친절하게 안 해주고 괜히 그 한국 사람이 오면은 툴툴거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은 미국의 봉이 되는 겁니다. 봉.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렇다 해서 수틀린다 해서 미국의 전투기를 사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려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르는 게 값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죠.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봉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도 전투기를 만들자 우리 힘으로. 그래서 전투기를 만들자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거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그렇게 우리의 피를 빼가지고 미국에다 계속 바쳐야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는 한국을 완전히 깔본 거야. 얕본 거라고. 너네는 죽으나 사나 계속 우리 전투기를 사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는 게 값이야. 뭐 몇 조를 부르든 니네 돈이나 자꾸 내놔. 우리는 그 대한민국에다 빨대를 꽂고 쭉쭉 빨아먹으면 돼.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 정부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아무리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피를 빨아먹는 미국이 됐어야 되겠는가. 아니 록히드 마틴사가 이 따구질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야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우리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자. 아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벌써 10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KF-21이 탄생이 됐고 KF-21은 이제 5세대급 전투기인데 곧 우리나라도 6세대급 전투기를 이제 직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벌써 대한항공에서 그 무인 스텔스기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무인 스텔스기가 바로 그게 6세대급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6세대급 전투기로 돌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국민들한테는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국민들한테는 일절 비밀에 붙이고 10년이란 그 장구한 세월을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해서 지금 KF-21도 만들었고 곧 이제 6세대급 그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돌입하는 단계에 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까? 그 록히드 마틴사의 행패에 야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피를 빼가지고 미국한테 바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KF-21 보라매 전투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6세대급 스텔스 무인 전투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고고도 정찰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주 높은 상공에 떠가지고 북한을 이제 샅샅이 내려다보는 거 그리고 고고도 정찰기라고 있는데 고고도 정찰기도 여태까지 미국에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고도 정찰기도 괜히 미국 놈들이 거기다 이제 바가지를 씌우고 부르는 게 값인 거야.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이런 거야. 그런데 이제는 고고도 정찰기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KF-21 보라매가 만들죠. KF-21 보라매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죠. 무인 스텔스기 6세대급을 또 만들죠. 고고도 정찰기를 또 만듭니다. 그런 수준에 지금 대한민국이 도달했다 거죠. 그래서 그 왜 내가 소탐대실이라는 걸 얘기를 하느냐. 이 로키드 마틴사가 바로 소탐대실 격이다 거죠. 왜냐면 한국 고객을 아주 아까 내가 첫머리 얘기한 것처럼 고프로 회사처럼 한국이 고정 고객이잖아요. 고정적으로 계속 로키드 마틴사의 비행기를 사다가 국방을 지키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고정 고객이 되면은 비행기 값도 싸게 주고 뭐 AS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아주 재빠르게 와서 AS도 해주고 값도 아주 저렴하게 해주고 그래서 고정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괜히 응? 바가지 씌우고 불친절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고객을 놓친 거죠. 그게 바로 소탐대실이다 거죠. 응? 그래서 이 보면은 내가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또 메모를 해놓은 게 어둑하네. 잠깐만요. 나는 그 기억을 못해서 메모를 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합니다. 그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메모를 해놓은 게 얼른 분실이 됐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 공군의 F-35가 지금 현재 그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거든요. 이 F-35라는 비행기가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에서 구입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KF-21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은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KF-21이 양산이 되면은 이 F-35를 다 대체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로 다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35를 다 없애버리겠다고죠. 이 F-35라는 기종이 구입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비행기가 상당히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장도 잘 나고 또 조종사가 비행기를 전투기를 몰고 가다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고 이 기종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KF-21 국산 전투기가 이제 양산이 될 때쯤 되면은 전부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를 KF-21로 교체한다 그러죠. 그렇게 되면 로키드 마틴사에서 구입한 비행기가 단 한 대도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즉 이게 뭡니까?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 우리나라는 로키드 마틴사와 영원히 빠이빠이 하게 되는 거죠. 고객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너희들 고객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키드 마틴사는 정말 중요한 고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소탐대실이라는 거죠. 하늘에도 이득을 더 보려고 바가지를 씌우고 불친절하고 이질을 하다가 진짜 좋은 고객을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자기네 물건을 계속 구입하는 고객이니까 고정 고객한테는 물건 비행기 값을 싸게 해주고 응? AS도 와서 받으려 하면 즉각 와서 AS도 아주 성의껏 다 해주고 이랬다면은 로키드 마틴사가 그렇게 성심껏 한국한테 잘해줬다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국산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8조라는 돈이 그 만만한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천머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비행기를 만든다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8조라는 돈을 들였는데 그 8조라는 본전을 빼려면 수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국에 수출하는 문제도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그렇게 그 쉽지 않은 길을 한국이 가게 된 원인이 이 록히드 마틴사의 행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록히드 마틴사가 처음서부터 비행기 값도 싸게 해주고 고정 고객한테는 싸게 해주고 AS도 잘해주고 바가지 안 씌우고 이랬다면은 왜 우리가 굳이 이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겠어요? 아마 록히드 마틴사가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바가지도 안 씌우고 잘해줬으면은 우리나라는 영영 록히드 마틴사의 아주 영원한 고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괜히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만들려고 뭐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록히드 마틴사의 갑질이 너무나 횡포가 너무나 열불이 뻗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아끼기 전 8조를 들여서 이제 그 연구를 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KF-21을 만들면은 이제 그 국가 재정이 빈약한 국가의 재정이 충분치 못한 이제 가난한 동남아 국가들을 상대로 이제 수출하고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태국 이런 게 동남아 국가들 재정 상태가 풍부하지 않은 그런 가난한 필리핀 이런 나라들한테 이제 수출하고 또 우리나라가 수출 지역으로 이제 노리는 지역이 중동 지방은요 이 중동 지방의 국가들이 미국과 이 등이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살라고 해도 돈을 아무리 갖다 준다 그래도 미국에서 노 해버리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요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비행기입니다. 돈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전투기예요. 이 중동 지방의 일부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이렇게 반대로 반미적인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가 미국에 가서 아무리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전투기 주십시오 한들 전투기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결별이 되어 있는 나라는 절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전투기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이 나라들이 미국과 이렇게 등이진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제를 살 수도 없고 소련제를 사오려 보니까 이 소련제 전투기를 사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과 이 중동 지방에는 한국과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요,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트러블 지는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든지 거기는 우리나라 이제 국산 전투기를 팔아먹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KF-21 전투기를 수출하는, 노리는 지역이 바로 겁니다. 이제 가난한 그 동남아 국가들, 그 다음에 미국, 소련과 이제 등이진 중동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이제 타켓으로 삼는 거죠. 근데 우선 KF-21이 양산이 되면은 우리 공군에서 또 한 300대 정도를 소화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게 한 300대 정도 되고 나머지 한 400대 정도를 수출해야 그게 이제 이문이 남는 분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 400대 이상을 팔아야 분수령이 된다고 하는 건데 2,300대는 벌써 우리나라 공군에서 이제 사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수지타산이 있다 그거죠.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수출 전망도 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KF-21을 만들고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벌써 KF-21을 만듦과 동시에
6세대 무인 스텔스 전투기까지 진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고도 정찰기까지 진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탐 대실이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록히드 마틴사가 그런 소탐 대실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괜히 바가지 씌우고 어? 뭐 친절하게 안 해주고 바가지 씌워서 괜히 빨대를 꽂아가지고 한국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이러다가 이렇게 갑질을 하다가 어. 진짜 중요한 고객을 놓친 겁니다. 영원한 고객이 될 수 있는 한국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소탐대실이다 그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게 됐다 그죠. 그래서 그 이번에는 말이죠. 소탐대실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